1983년 국내 최초로 B형 간염 백신 헤파박스가 개발됐습니다.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양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B형 간염 백신 헤파박스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세계 제약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더랬습니다. 간염에 걸려있는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해서 정제하는 백신의 제조 과정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과학의 결실로 당시 국내에서는 고가의 수입 백신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국산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서민들도 수입 백신의 30% 정도의 가격에 양질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파박스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B형 간염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중장기 간염 퇴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균률이 높은 B형 간염의 퇴치를 위해 내년에는 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후 전체 국내 인구의 13%를 넘던 국내 B형 간염 보균률이 급감했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전체 인구의 2%대로 감소했습니다. 녹십자가 개발한 B형 간염 백신 헤파박스는 뛰어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B형 간염 백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